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ST큐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ST큐브 주주분들 오늘 좀 힘든 또 하루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하루였고, 분명히 또 이런 전저점을 또 이탈시킨다라는, 전저점을 이탈시킨 모습은 뭐 누구에게나 사실 원하지 않고, 그런 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의 시장 아닙니까?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의 시장에서는 이 흐름들이 깨지길 바래야 돼요, 사실. 아니면 그 흐름이 이어질 때그 수익을 내줘야 돼요, 거기서.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수익은 나요. 하지만 그거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수익은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2차전지 반도체 언제까지 움직이겠어? 이제 곧 끝나겠지. 2차전지 반도체 언제까지 올라가겠어? 곧 끝나겠지. 근데 어때요? 끝나고 있다, 안 끝나고 있다?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러지 않고 나는 그냥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주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 잘 벌면 장땡이지. 그잖아요. 예. 네, 돈만 잘 벌면 장땡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다라는 거죠.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때 ST큐브가 안 좋아서 빠진다? 지금 시장에 오늘도 여러분들 상승이 1이면 하락이 8이었어요. 예. 네, 근데 지수는 안 빠졌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뭐예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예.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테마주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하나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지금. 테마주 절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안 움직여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테마주들. 테마주들 지금 안 움직입니다. 네? 지금 우리 뭘 해야 돼요? 네? 우리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종목은 적정 비중으로밖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내 종목의 비중을 다 때려박고 가지고 있을 이유와 근거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종목은 일단,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방치.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지금. ST큐브 뭔가 지금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악재로 떨어졌다? 혹은, 좋은 얘기 나왔는데 재료 소멸로 떨어졌다?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15,000원을 깼어요. 15,000원도 깼고, 요구간도 깼고, 그 다음 지지구간이 여기거든요, 13,000원. 이제 13,000원까지 코앞으로 왔어요. 과거에도 제가, 이런 데서는 사야 된다라고, 아, 여기였구나. 여기서 사야 된다. 가격 틀리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 안한 이유가 뭐예요? 강한 상승 뒤에 첫 번째 투매와, 반등 주고 다시 밀리는 거는 물음표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은 모른다가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모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가격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반등을 줘도 전혀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등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기가 없잖아, 지금. 누가 지금 바이오 보고 있어요? 다 2차전지 반도체만 보고 있지. 내일도 똑같을걸요? 내일 2차전지가 빠져도 사람들 2차전지만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한번 나오겠네. 지금 시장의 투심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즉 제가 정리해드리면 ST큐브는 언제든지 반등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주봉을 보더라도 여기서 반등 주는 게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아, 여러분들 여기서 3년치 물량 뚫고 올라온 자리에서 반등 주고 여기서는 왜 반등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하지만 매수세가 없다.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즉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수익 냈거든요. 첫날이었죠, 주도주 매매. 저희 오늘 반도체로 했어요. 저희도 내일, 아, 별 문제가 없으면, 뭐, 갑자기,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주식시장이 문 닫지 않는 이상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수익이에요. 예. 네. 왜?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시장이 이렇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시장이 그게 아닌데 아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혹여나 반도체 2차전지 아닌 종목은 어떡하죠? 관리해야죠. 응? 관리해야죠. 네. 아니면 냅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 냅두라니까요. 지금 그냥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아무리 좋은 테마가 돌고 아무리 이런저런 테마가 돌아도 시장이 반응 좋지 않합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거기서 뭘 움직여서 뭘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셔라? 냅두셔라. 냅두시고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셔라. 예,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반도체로 두 종목 수익 냈어요. 예, 저희는 내일도 별 탈 없으면 내일 아침부터 저희는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예, 시간에서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파란색 링크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위로 종목 신청 누르시면은 제가 주도주 종목들로만 포트 구성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댓글 누르신 다음에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추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